우와,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?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새송이 버섯 레시피인데요. 시작해볼게요. 고고! 처음에 영상처럼 새송이 버섯에 칼집만 살짝 내주세요. 그 다음 손으로 버섯을 뻑뻑 찢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새송이 버섯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. 그럼 잘 찢은 새송이 버섯을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세요. 온도는 170도, 10분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10분 후 한번 꺼내서 새송이 버섯을 뒤집어 주시고요. 5분만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. 우와, 맛있는 새송이 버섯 구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우와, 갑자기 맥주 땡긴다. 정말 고기만큼 맛있는 새송이 버섯 구이인데요. 소금, 기름장을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